잠시 기다려주세요. 아, 예, 고맙습니다. 아유,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수도를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장님이 구경시켜주신다는 것도 그 노력 중에 하나입니다. 아, 이게 뭐예요? 뭐예요 이게? 예, 선생님, 이거는 수도 자연공동체에서 해상 호텔입니다. 저기서 주무실 수 있고. 해상 호텔이요? 예, 예. 주무실 수 있고, 낚시도 할 수 있고, 밥도 해먹을 수 있고. 수도 앞바다에 만들어 놓은 해상 호텔은 총 4개인데요. 좋은 낚시 포인트로 소문이 나서 주말이면 예약이 꽉 찰 정도입니다. 제가 여기를 왜 몰랐을까요? 낚시 강이신데. 네. 이런 좋은 곳을. 군대 동기들이거든요. 아, 네, 친구들하고 그랬는데 군대 동기들 같이 와가지고. 해병대랑 시작이. 몇 분이 넘으셨어요? 많으시네. 불편한 점은 없으십니까? 아이고, 여기 아주 좋네요. 분위기 좋죠. 아, 이거 저 내부 구경 좀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야, 해상 호텔은 10명에서 15명 정도 묵을 수 있을 만큼 넓고요. 취사 시설은 물론이고 화장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야, 깨끗합니다. 샤워도 되고. 말 그대로 호텔처럼 편안하게 바다 위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거죠. 오, 맛있는 거네. 그래가지고 밤에 이제 소주 한잔하고. 밤새도록 그냥 밤새도록 잠 안 자고 놀아도 모르겠네. 원래 객지는 오면 밤새도록 먹어도 이 공기 맑고 좋은 데서 그렇죠. 보면 술도 안 자고. 밤낚시 재밌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럼요. 아, 불빛 좀 환한 데가 저거 어디예요 저게? 저희 통영입니다. 저가 통영이에요? 네. 야, 낭만 있는데. 눈앞에 펼쳐진 통영 시내 야경도 꿈처럼 아득합니다. 지금 이제 거기가 고등어 지금 좀 오는데요. 고등어? 예. 또 새벽 되면 볼레기 잡혀요, 볼레기. 아, 볼고기가 낚였는데요. 이게 지금 바로 회를 떠주셨습니다. 네, 이거 조금 전에 잡은 거죠. 요게 게르치. 야, 이게 금방 잡은 거, 여기 잡은 거라고 이게. 아, 막 사랑인데요. 얼마나 쫄깃할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서 바다 위 낙원이 따로 없답니다. 시간이 멈춘 듯 느리게 사는 섬 수도. 섬 사람들은 여전히 희망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도시로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섬을 살려보려고 수많은 노력들을 하는 것. 지금 바로 확인한 그런 모습들인데요. 참 대단하십니다. 그렇죠? 네. 특히 해상호텔은요. 미리 예약을 하면은 선장님이 성포항까지 직접 데리러 나오세요. 야. 밤낚시가 잘 된다고 하니까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꼭 한번 들려보세요. 네, 이렇게 섬을 지키듯이 전통을 지키며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신유아 리포터가 만나보셨죠? 네, 대전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보기 힘든 물건들이 있는데요. 사라져가는 옛 물건 중에 하나를 집념으로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일일이 손으로 다듬고 매만져 만드는 전통제기. 112년의 세월 동안 3대째 전통제기의 맥을 잇고 있는 제기장인 부자가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후어감동. 도시의 한편에 자리한 허름한 조립식 작업장. 이분들이 바로 3대를 잇는 제기장인 부자입니다. 제가 들어가다가 큰 비가 나왔다. 그런 경우는 그때, 그때 봐서 이제 만든 건데. 나무만 척 보고 어떤 작품을 만들지 영감을 떠올리는데요. 서상당청. 나무 나쁜 걸 아무리 좋게 만들어놔도 가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나무 선택을 제일 첫째는 잘해야 돼. 지당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든 재료의 중요성 중요하죠. 네, 아무 원목이나 목기의 재료가 될 수 없겠죠. 원목 사용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낙엽이 떨어지고 난 뒤 벌목된 나무만 목기 재료가 될 수 있는데요. 나무는 종류에 상관없이 5년에서 7년 자연 건조하는 것이 이분들의 원칙. 오랜 세월을 지낸 나무들이 이제 장인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원목 선별부터 건조, 재단에서 깎기, 칠까.